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원 전 롯데 쇼핑 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롯데 홈쇼핑 관계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EO부터 영업 담당 하급 간부까지 이 직함과 직위를 불문하고 슈퍼 갑 노릇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연매출 2,5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3위 홈쇼핑 업체 롯데홈쇼핑. 하지만 실상은 갑질로 도배된 비리 백화점이었습니다. 홈쇼핑 진출을 원하는 중소 납품업체가 먹잇감이었습니다. 방송될 상품을 선정하는 MD 등 영업 분야 간부들은 황금 시간대를 배정해주겠다며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습니다. 배정된 시간에 따라 1,400만 원에서 9억 8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신원 전 대표 등 비영업 분야 간부들은 의뢰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들을 노렸습니다. 신 전 대표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3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 카탈로그 제작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유명 화가의 그림 등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임직원은 이혼한 부인의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부친의 도박빚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업체와 홈쇼핑을 연결해주는 한 벤더 업체는 방송 로비를 빌미로 납품업체로부터 30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이 중 5억 원을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홈쇼핑 업체 임직원들의 갑을관계를 이용한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음을 사실상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임직원 10명과 벤더 업체 운영자 등 모두 24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